이 세 척의 배 모두 그 내부 상황이 정말 끔찍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위생시설은 좀 뭐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뭐 화장실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오물로 좀 악취가 심했고 벌레도 굉장히 많았고. 야, 최악이네. 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게 했죠. 그래서 항해를 떠난 지 거의 한 달이 이제 넘고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선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 선원들은 반발하고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컬럼버스가 이제 선장이니까 그 고난을 박탈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되돌아갈 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육지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와, 예. 문제 드디어 나옵니다. 컬럼버스는 힘들어하는 선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거짓말로 얘기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정보였을까요? 온통 거짓말이구나. 온통. 정답. 예, 혜성 씨. 약간 그 왜 우리 배달 음식 전화할 때도 출발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진짜 다 왔다. 사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 왔다.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도착한다. 거의 95% 맞췄다고 생각하고. 얼마 안 왔다는 식으로 얘기했네. 야, 너 지금 우리가 여행 힘들게 해서 그렇지. 너 지금 우리 하루밖에 안 왔어. 하루. 이런 거죠. 예, 정답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은 뭐 이렇게 힘들지 몰라도 야, 우리 이제 하루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와우. 실제 항해한 거리보다 항정, 항해 거리를 줄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항해 거리를 조작한 셈이죠. 컬럼버스의 의도가 그가 남긴 항해 일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항해한 거리보다 약간 줄여서 항해 일지에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항해가 오래 걸리더라도 선원들이 놀라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다. 헐. 선원들이 오랜 항해도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였다는 거죠. 콜럼버스는 선원들에게 인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지, 우리가 누리게 될 부와 명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격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섬을 출발한 지 한 30일이 넘고 드디어 36일 정도 됐을 때에 저 먼발치에서 육지가 나타났다. 컬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이 아름다운 곳, 자기 표현에 따르면 아름다운 곳을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인도? 아시아나 뭐. 아시아의 일부 또는 인도라고 생각했죠. 컬럼버스는 왜 이곳이 아시아 대륙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걸까요? 무엇이 그의 착각을 지속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자, 중국과 일본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오늘날의 지도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메리카 대륙 아예 없어요. 슉, 중간에. 그치. 이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지금 파올로 토스카넬리의 지도에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던 거죠. 당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것이라고.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 지도를 보고 서쪽으로 향해 항해를 계속하면 중국도 또 일본도 만날 수 있다. 아시아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인도에 도착했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이제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지도에서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동편에 있죠. 그래서 흔히 동인도라는 식의 표현을 쓰게 되고요. 바로 이 아메리카 지역, 카리브해 지역은 오늘날 서인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건 유럽의 관점이죠. 유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해 때는 컬럼버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귀환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가장 작은 리냐호만으로 귀환 항해에 오릅니다. 결국 한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러기엔 굉장히 공간도 좁고 안 되죠. 예, 쉽지 않았어요. 정원 초과죠. 정원 초과. 네, 맞습니다.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요 이스파니올라 섬의 한 마을을 라 나비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죠. 그런 이름이 요새로 삼고 선원 39명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와, 이게 처음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귀환 항해길이 쉽진 않은 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콜럼버스는 그 귀환 항해길에 국왕에게, 군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과장을 상당히 섞어서 쓰는데요. 아. 자신이 발견한 땅이 무한에 가깝다. 기름지다. 많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다. 각종 희귀한 산물들이 많이 난다. 아. 또 금광도 존재한다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원이 계속 나오니까. 네, 투자자의 환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뭐 방법 아니었을까. 좀 거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위기는 일단 어땠을까요? 입항을 했을 때. 뭐 축제죠. 일단 항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엄청난 기여일 수 있죠. 또 거기에는 신대륙에서 함께 온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타이노 원주민 7명이 있었고요. 또 녹색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여왕이 불렀을 때는 그 여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험담을 이제 들려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은 콜럼버스를 우리의 대양 제도, 또 인도에서 발견된 섬들의 부왕이자 통치자, 상당히 높이 지켜 세웠던 거죠. 바로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